안녕하십니까. 문틀람TV입니다. 법무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차관 이용구가 차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윤석열 총장 뒷조사를 한 의혹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5일 이 같은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박은정이 이용구 개인 사무실을 이용한 시점은 지난달 중순으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와 그 측근들의 각종 의혹 제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던 시기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박은정이 이용구 개인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만나 감찰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윤 총장과 박상기 전 장관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하면 조국 수사 관련 부분, 추미애가 윤 총장에 대해 제기했던 특활비 의혹 관련해 박상기 전임 법무장관으로서 특활비 사용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점 못지않게 박은정이 박상기 전 장관을 만난 장소도 차관 이용구의 개인 사무실이란 점이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용구는 자신은 박상기 전 장관에게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빌려줬을 뿐이고 박은정의 감찰 조사를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으나 박은정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자신이 한때 장관으로 모셨던 박상기 전 장관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만난 이후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하는 건 역시 믿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둘은 이용구가 박상기 전 장관에게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 속했던 법무부의 감찰실 직원들이 찾아온 이후에 대해 둘이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 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 두 사람 사이의 일은 장관 추미애와 현 여권이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추미애 측이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관 이용구는 부인하고 있지만 오히려 박은정이 이용구를 만나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용구가 대통령 문재인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를 맡고 있으면서 대전지검을 자주 찾아 검찰의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용구가 추미애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의 윤 총장 몰아내기 관련해 외곽에서 관여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추미애 사태에 앞서 이용구 차관이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며 민간인이 공적 프로세스에 개입한 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판사 출신에다 문재인 추미애 측근 참모 역할을 했고 법무부 재직 시절엔 법무실장을 지낸 그가 장관 추미애가 윤 총장을 겨냥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법적 자문 등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말이 돈다는 것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내에도 검사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공적 프로세스에 개입한 것으로 현 정권이 이전 정부에 대해 제기했던 국정농단과 유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이들의 만남 결과가 문건화 됐다고 하는데 추미애 측이 윤 총장 측에 건넨 자료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보도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 추진 관련해 벌인 감찰 내용이 문건화 됐다는 것과 윤 총장 측에 건넨 자료엔 빠져있다는 사실은 소위 판사 문건을 주된 이유로 윤 총장 중징계를 추진하면서 윤 총장 측에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전혀
건네지 않고 있는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징계위 강행을 앞두고 추미애 측이 벌이고 있는 이런 행태는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회와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의 징계 절차를 통한 결과는 법적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로 차관 이용구의 징계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또한 가지 추가된 셈입니다. 최근까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월성 원전 사건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 국회에서 추미애 사단들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비하하는 듯한 대화를 하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 보도로 드러난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의 핵심 측근 박은정이 이용구가 처관으로 임명되기 전 사용했던 그의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만나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글을 고기영 전 차관이 사표를 내기 무섭게 후임 차관으로 임명한 대통령 문재인의 의도도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가 시사하듯이 추미애 측이 장막 뒤에서 그간 행해온 윤 총장을 겨냥한 일련의 은밀한 행위들은 시간이 문제일 뿐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이 이용구 개인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실 소속의 검사들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 외에도 법무부 내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 대부분이 추미애 박은정이 윤 총장을 겨냥해 벌이고 있는 위법 부당한 행태에 분노해 속속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미애 측이 그간 커튼 뒤에서 벌인 모든 조치들은 감출 수가 없고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